다음 소식입니다.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남도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한평 국향대전부터 강진 갈대축제까지 다양합니다.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봄 남북 두 정상이 함께 걸었던 평화통일대교가 국화꽃으로 장식돼 재현됐습니다. 한반도를 사이에 놓고 곱게 물든 백두산과 한라산을 배경 삼아 가을의 추억을 사진 한 장에 담아봅니다. 너무 좋아요. 우리 여기 처음 왔어요. 청주에서 왔는데 너무 잘해놓으셨네. 화려해, 짱이에요. 한국의 국화 예뻐요. 여러 가지 색감 있어요. 축구장 140여 개 면적의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형형색색의 국화를 볼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됩니다.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강진만 갯벌이 갈대꽃으로 뒤덮였습니다. 춤을 추듯 넘실거리는 갈대 사이를 걷다 보면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. 갈대를 바라보니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. 너무나 행복하고 고맙습니다. 광주에서는 문화예술축제가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광주극장에선 개관 83주년 기념 광주극장 영화제가,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선 2018 베세토 연극제가 열립니다. 단풍도 남도 곳곳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벌써 전체 면적의 20%가 단풍으로 물든 무등산은 다음 달 5일 가을빛이 최고조에 이르고, 지리산은 오는 25일, 내장산은 다음 달 6일 단풍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